왔다 별로. 그 외부에서 문제가 오려면 뭐겠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 반도체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면 오히려 또 사는 거야. 그래서 경제 상태계야. 토끼가 줄잖아? 그러면 그 위에 여우가 줄어. 여우가 줄어서 딱 맞춰져. 그럼 다시 토끼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또 토끼가 먹는 거 풀이 또 줄겠지. 그러면서 맞춰지는 거야, 경제 생태계가. 환율 올라가 버린다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다 관세까지 받잖아?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한국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게 반도체 굴기 아니야. 지금 반도체 굴 국밥 되게 생겼어. 절대 안 되지. 상대가 안 돼. 이게 그냥 시작 하나 많아야. 그 관세 받고, 어? 지금 이제 막 쫓아가는데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다 막았잖아. 봐,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의 아군이 아니야. 적군 중에 적군이란 말이야. 이번에 자기들 사드는 핑계고, 어제 SDI 이제 폭락했잖아. 그 왜 폭락했냐면, 그것 때문에 폭락한 거야. 중국에서 한국 배터리 들어가면 보조금 안 준다고 팔지 말라는 거지. LG 삼성은 그것 때문에 빡 떨어졌단 말이야. 중국이 자기네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다 막어. 게임주들 왜 지금 다 썩썩대. 판호 다 막어. 못 들어가지고 있어. 지금 한한령이야. 지금 아직도 한한령이라고. 배터리 다 막지. 막을 수 있는 거 다 막어. 자동차도 지금 다 막고 있어. 왜냐면 자기네들이 올라왔거든. 반도체는 안 막어. 예전에 사드 가장할 때도 반도체 왜 안 막어? 시대 능력이 안 돼. 그래, 능력이 안 돼. 반도체 안 갖고 지네 핸드폰을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반도체도 결국은 죽이겠다고 하는데 안 되지 지금. 사실 조선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잖아. 환율 올라가면 걔네들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환율에서 돈 왕창 들어오지. 그러면 그게 돈이 돌아야 되잖아. 그때 그것만 풀어주면 돼. 사실 이런 팩트맨 형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막 정부를 까가지고 좀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돼. 지금 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왜 안 바뀌어? 문재인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촛불 사람들 확 모여가지고 어? 대출 규제 풀어라. 노동 경쟁력 강화해라 하잖아. 노동 유연화 하라고 막 하면 한다니까는. 지금 다 가만히 있고 막 대중들이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박수 치니까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지지율이 아예 50%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고 촛불 해봐. 정책 규제 바로 바뀌어. 못 살겠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잘 살. 하면 바뀐단 말이야. 지금 우리의 위기는 가장 큰 거는 수출 기업들이 작살 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반도체가 지금 막 떨어져. 오늘 떨어지지? 오늘도 뚝 빠지네. 하이닉스만 보면 돼. 반도체가 왜 빠지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동안 피가 막 떨어져. 반도체 내가 여의도에서 나랑 애널들이나 자문사, 운용사 직원들하고 갈린 게 뭐냐면, 작년도에 나는 반도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게 좀 길게 간다 그랬어. 근데 1분기에는 돌아선다 그랬거든. 1분기 되니까 2분기로 돌아왔어. 지금 이제 2분기 들어왔잖아. 3분기로 또 밀었어. 내가 생각할 때 나도 한 올해 한 3, 4분기쯤 되고 한 내년쯤은 나는 좀 더 길게 봤거든. 왜냐면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턴을 안 해. 근데 피는 다 줄었어. 근데 애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피 줄어도 상관없다. Q로 다 커버한다 그랬어. Q로. 그러니까 양으로. 개수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많이 팔아가지고 커버하겠다는 거야. 커버할 수 있다고. 난 안 된다. 커버 안 된다. 그리고 Q도 줄 거다. Q가 주는 이유는 그거야.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배랑 똑같아. 배 예전에 막 올라갈 때는 중고성가 막 올라갈 거니까 신주가를 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막 발주를 막 한단 말이야. 왜냐면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내일도 오를 거 뻔한데 하루라도 더 빨리 사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질 때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떨어질 거 뻔한데 안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크론이 먼저 감산 발표를 했어. 5% 감산 발표를 했다고. 그럼 뭐야, 피도 떨어지고 큐도 떨어지네.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감산하겠다고 한 거야. 피큐 다 떨어지잖아. 진짜 여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냉철? 근데 이제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러고 말았다고. 근데 막 내 말대로 되잖아. 다시 사이클이 와. 이럴 때 힘들 때 사놔야 돼. 외인들은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거를 갖다가 비중을 완전히 안 털고 딱 있는 거야. 이런 거에 실망해가지고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바닥을 맞는 거니까.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됐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한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났다가 한 반 또 따블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반등은 기대감에 의한 그런 자연 반, 그러니까 공이 딱 떨어지잖아. 공이 피롱 떨어졌다가 위에서 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반등이 이런 것 같이 쫙 빠졌다가 아직까지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들이 쫙 올라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봐야 돼. 여기서 횡보를 하다 갈지, 여기서 떨어졌다 갈지, 다시 가긴 가. 다시 가긴 가. 반도체는 가. 근데 지금 발주량 줄고, 이거 물량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는
감산 들어가는 거라니까. 가격 다시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감산 발표해서 가격 맞추는. 그 감산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피가 오르지. 이게 자연 생태계라니까. 무한정막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사실 지금은 무한정막 만들어서 반도체 가격 초토화 시켜가지고 중국 애들 있잖아. 아주 그 아무것도 만드는 즉시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게 만들어버려야 돼. 환이 높으면 그게 가능해 우리가. 환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경제가 위기니까 달러를 사자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근거도 없고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좀 솔직히 동네 바보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난 근데 이용 방송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정치는 사실 관심이 없잖아. 나 사실 패스트트랙 뭐 이런 게 뭔지도 모르거든. 관심이 없으니까. 별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이 형 가끔 방송을 보면 아, 되게 똑똑하다? 이 형 뭐 저런 거 어떻게 할지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형이 이렇게 경제 관련된 얘기만 딱 할 때마다 이거 저 형이 바본데 내가 그거 몰라서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 형 댓글 보면 다 와 맞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은. 조금 아는 사람만 보면 이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무슨 근거도 아니 이거는 진짜 어디 탑골고고 노인네들 거기 그런 얘기 아니야. 탑골 노인네들 쫓아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 형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됐고 나는 아 저런 얘기 또 투자나 이런 경제 관련 얘기는 그 있잖아 카이스트 교수님 이런 분한테 한번 자문을 좀 구한다든지 아니 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이렇게 아니, 이런 얘기 아니 말도 안 되죠 이거.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조롱당하지. 이거는 이건 너무 느낌 샤머니즘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근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사람들이 해외에서 안 사잖아. 그러면은 위기가 오지. 반도체를 아예 안 사버려. 그냥 팍 끊어버려.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SK 쪽에서 실업자들이 막 생기겠지. 아까 그 연체를 올라가는 거 올라간 것도 아니야. 대출 막히고 내수가 조금 어려우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야.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근데 가장 큰 우리가 위기는 말이야 기업이 무너지는 거야. 기업이 무너지는 거야. 그 기업이 무너지면 물건이 안 팔려야 돼. 반도체가 안 팔리면 우리나라 주축의 반도체가 안 팔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환이 가장 떨어지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반도체 가격 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을 이용해 가지고 메이저 세력들이 환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 그리고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하나는 확실해. 저 형이 얘기한 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거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든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다시 1300원 1300원 봐 내 말 맞잖아. 너 때문에 뭐 몇 프로 먹었잖아. 우리 저 여의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다음 년도 뭐 나오지 말라고 안 하고 사실 우리 저번에 모임 회장님이 우리 이쯤에서 모임을 탈퇴합니다. 해체합니다. 딱 그랬어. 그리고 몇 명 저 이제 이상한 하는 사람도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 방문을 새로 이사해. 그 팩맨형 같은 사람 혼자 나와가지고 여기 살아보자. 혼자 샤머니즘 조양호가 때문에 조양호가 지금 저주를 퍼부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라니까.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기업의 개인 체력을 믿고 또 그런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 대한민국에서 혼자 막 독고다이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거든. 그래서 나라 방에도 그냥 팔면서 버틴 애들이 있어. 그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 리만 때 경험했잖아. 리만 때 나 주가가 막 계속 막 하한가 맞고 막 10% 동동 돼가지고 밖에 창밖을 봤다? 아직도 세상은 평화로워. 차들이 계속 다니고 수출하는 회사들은 계속 수출하고 돌아간단 말이야. 아, 그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기분이 편해. 그때 공장 해외 수출하는 기업 딱 가서 보잖아? 연락이 돌아가. 그러면서 막 대박나는 에이블 CNC 막 10배 터지고 막 태양 막 5-6배 터지고 어? 그 현대차 같은 것도 막 대박 터지고 했다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 속아가지고 막 달러 막 샀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뭐 물어줄 거 어쩔 거야. 근거가 없는 거라니까 저게. 어? 그리고 샀다 팔았다 환전수수료도 있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지. 잠깐 났네 한번 보자. 거래소 0.29 플러스 플러스로 됐네. 월요일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논리적인 행동을 하면 된단 말이야. 논리적인 행동. 왜냐면 저런 거 한번 맞았다 그래도 결국은 저런 거는 5-5밖에 안 돼. 확률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쨌든 어떤 변수에 상관없이 계속 수익을 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 먹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도 있잖아. 결국은 다 수익 내. 결국은 다 먹는단 말이야. 달러 들고 있으면서 달러 이제 받으면서 언제 다시 올라. 그러다 다시 또 1100원 오면 비논리적이야. 어? 그럴 바에 지금 환 올라가가지고 수혜볼 기업들을 사는 게 더 맞지. 그런 회사도 있어. 지금 강해.
강의 나도 조금 있어. 수출하는 회사 가보면 지금 막 주문 못 들어와서 난리야. 한 올라가면 이익이 더 터진단 말이야. 저는 미국에 사업체도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자산이 조금 생겼다고 다 옮겨요. 근데 난 지금은 안 옮겨. 왜 안 옮겨서 달러를 왜 안 옮겼어요? 저형 말대로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또 달러로 옮겨야지. 비싸니까. 쌀 때 옮기지. 그건 나는 쌀 때 옮겼어. 그지? 쌀 때 1,000원대에서 옮겼다고. 1,100원 막 그 선에서 옮겼는데. 근데 올라가면 저런 얘기 나오는 거 하수 중에 하수. 여기도 진짜 저런 얘기하면 바로 니케. 니킥 나온다니까. 아니 내 너무 채찍 너무 니킥 너무 세게 때렸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 구독자들 형들도 가서 보면 좋은 내용 한 99%는 다 좋은 얘기야. 딱 경제나 돈 얘기 나오면 저건 건데 그냥 뭐 그냥 재미로 들 재미로 들어야지. 재미로. 아 근데 이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오늘 저 형이 좋은 얘기 해준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를 딱 보여준 거지. 어제 나 회의 갔는데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 우리 떨어지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벌써 몇십 년 했잖아. 이런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그냥 이런 거에 걱정도 안 하는 거야.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누워 자고 뭐 사고 팔고 하죠. 형들은 이런 사람 이런 아 저렇게 괜히 센 척하네 뭐 이런 게 아니야 아니야.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어 오늘. 아, 오늘 내가 텔레그램에다가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 쿠크홈시스가 한 4%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쿠크홈시스 지금 들어가 괜찮다. 비중 없는 사람 조금 사봐라. 근데 그 얘기 멘트 했는데 지금 0.7% 마이너스로 아까 4% 얘기했는데 산 사람 있을래나? 나는 안 사.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사실은. 팔고 사기 적어서. 오늘 뭐 이태구 건설 좀 올랐고 전체적으로 괜찮네. 중국도 뭐 세게 반등했고 이제 주말 일은 주말에 생각. 나는 주말 딱 금요일 딱 끝나면 우리 그 다음에는 생각 안 하잖아. 주말 내내 뭐 난 그것도 안 볼 거야. 뭐 뉴스도 안 볼 거야. 월요일 아침은 보면 돼. 그거 그 사이에 그거 해봤자 그런 거 판단하는 거는 한 1분이면 되기 때문에 주말 내내 작전 수행 아무 숨이 없어. 주말에 열심히 놀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놀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월요일 아침에 딱 보고 난 망했다. 무한반복 뭐, 이러면 돼. 우리 논리적이어야 된다니까. 여보 내가 주말에 막 신경 쓰면서 자전거 타다가도 막 끊어가지고 막 블룸 보고 막 시진핑 어떻게 됐나 막 트럼프 어떻게 됐나 막 시진핑 막 빙이 됐다가 트럼프의 빙이 됐다가 막 그게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아무 의미 없어. 논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를 얘기했는데 가끔 우리 장인어른 얘기하면 아버님 그게 의미가 있어요? 끝이다. 의미가 있냐 없냐잖아. 아무 의미 없네. 주말에 열심히 놀고 월요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때 보면 돼. 그때 보고 아이고 난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하면 된단 말이야. 환율 만약에 개폭등하면 그때 보면 돼. 수출기업 뭐 되네. 분명히 레깅 타임이 있을 거야. 수출기업 사면 돼. 분명히 다 보면서 탁탁탁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위기의 전조가 없어. 기업들도 낮고 절대 금리도 낮고 미국 금리도 낮고 그리고 봐 또 안 좋다 그러잖아? 그러면 또 금리 또 더 낮춘다. 또 막 올라가고 지금 그 박스야. 팩맨 형이 아직 주식 공부 이런 거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주식 공부는 그 내가 좋은 채널 알려줄게. 200만 채널 있어. 오마이스쿨.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좀 그런 것도 좀 배우고 해야 저거 하지. 좀 미안하다. 아니야 뭐 저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많이 봐주시고 구독하시고 되게 좋은 채널이에요. 좋은 채널인데 오늘 부분만 오늘 뭐 장도 좋고 제가 봐서 주말에 라이브 할 수 있으면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방송이 동네 바보가 하는 방송. 동네 바보 방송 그냥 아이 그냥 제 생각은 저렇다더라.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들어가세요.